여러분들 앞으로 꼭 꿈을 이루어서 그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하는 거 유니폼 입고 맞죠? 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 합격했을 때 여름이었는데 그 뛰어다니면서 동네방네 정말 모든 친척들한테 전화하고 자랑했던 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테디쌤은 똑똑하고 더 좋은 사람들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? 라고 질문할 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. 객실승무원 직업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게 필요 없다. 하지만 이 직업은 간절함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족한 학생들이 열심히 한다. 이거 할 때만큼을.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승준생들 쉬워서 뭐 장사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. 정말로 수업이 힘들어요. 제 수업 홍보가 아니라 정말 힘든데 그걸 버티는 게, 저는 또라이니까 버텼는데 이 사람들은, 내 수업 들어온 애들은 또라이는 아니거든요. 평범한 승무원이 되고 싶은 애들인데 그 간절함 때문에 하더라고. 그리고 되더라고. 그래서 전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멀리서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Q&A를 못했는데 Q&A는요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세요. 제가 링크를 한 개 드릴 건데